17살 광록이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이 선생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말씀보다 친구들의 말이 가장 중요했다. 누구야? 야, 선생님이 본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래. 아, 어떡해. 안경, 어? 네가 했다 해. 내가? 아, 선생님 와서 물어보면 제가 깼습니다 하라고. 아,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제가 깼습니다 하면 되잖아. 이씨. 알았어. 야, 유리창 누가 깼어? 야, 안경. 예? 유리창 누가 깼냐고. 제가 깼습니다. 어. 내 이럴 줄 알았다. 도강록이! 아. 너 끝나고 교무실로 내려와. 알았어? 아,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제 말 한 번만. 잠깐만, 선생님. 아, 나, 야, 그 제가 깼습니다 하면 어떡하냐, 의심밖에 진짜. 이거 시키는 대로 했잖아. 그 말이 그 따라와. 아, 맞다, 따라오나. 자. 왜? 봐줘라. 뭐? 너가 헷갈리게 얘기를 했잖냐. 봐줘라. 아니, 봐주고 그래, 안 봐. 그래. 그 짱이 또 애들 괴롭히다가 개친 누나가 이쁘다 그러면 그냥 봐주지 않냐. 야, 그 누나랑 나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 그니까 좀 봐줘라. 아, 야, 어? 그럼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어. 네 돈으로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사와. 어? 또 내 돈으로? 아이씨, 야, 네 뭐 먹을래? 어, 소세지 두 개랑 만두랑 초코우유. 어, 그 네 맨날 먹는 과자, 그 무슨 밥이고? 고래. 그래. 저거랑 핫바랑 이렇게 사와. 알았어. 아, 나 진짜 스트레스. 아니, 저 뭐 뭐 사오라고 그랬지? 아이, 소세지 두 개, 만두, 초코우유, 그 무슨 밥? 고래. 그거랑 핫바 이렇게 사오라고. 어, 알았어. 아, 나 진짜. 소세지가 네 개인가? 야, 샤프 갖고 와, 쳐줄게. 아, 나 진짜. 샤프는 있는데 샤프 심이 없어서. 샤프 심이 왜 없냐? 그럼 내 샤프 심 사올게. 있어봐. 어, 저 있잖아. 왜? 샤프 심 사러 매점 가는 거야? 그래. 그럼 먹을 걸 네가 사오면 되지 않나? 이게 미쳤나? 우리 쌍한테 심부름 시키는. 장. 왜? 네가 사다 줘라. 뭐? 아, 매점 가는 길에 사오면 되지 않냐. 사다 줘라. 야, 짱이 아, 그래. 그 짱이 또 편의점 가는 김에 엄마 스타킹을 사다 줬지 않냐. 맨날 커피색 사오라 그러더라. 아, 그러니까 좀 사다 줘라. 오늘 특별히 내가 사온다. 어, 저 일장 있잖아. 네? 매점 가는 김에 내 슬리퍼가 트져서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만 사다줘. 뭐? 260ml로. 요거 진짜? 야. 어? 아, 이게 보자하니까 진짜. 야, 네가 짱한테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지금? 어? 됐다, 참아라 이제. 아, 잠깐 나와봐. 야, 짱이 만만해? 어? 참으라고. 짱한테, 아, 나보라고. 야, 짱한테 잘하란 말이야. 아, 참으라고. 아, 뭐하고. 잠깐만, 이게 짱한테 미쳐. 야.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나 짱이라고. 짱! 진짜 이씨. 아니, 나도 열받게 하는 저거 진짜. 아, 한 대 맞았는데 세 대 때리는 건 아니지. 아, 그래도 사과해.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고. 아, 알았다. 그러면 오늘 내가 우리 집 가서 라면 끓여줄게. 가자. 어? 됐어. 야, 남자가 뭐 이런 걸로 삐지고 그러냐 진짜. 아니, 삐지긴 누가 삐졌다 그래. 안 삐졌어. 그래? 그럼 우리 집 가서 김치볶음밥 해줄게. 됐어. 야, 속 좁게 이런 걸로 자꾸 삐질래 진짜. 아니, 뭘 삐졌다 그래. 그냥 먹기 싫어서 그래. 안 삐졌어. 아, 그러면은 내가 토스트 맛있게 구워줄게. 가자. 됐어. 아, 뭐 어떡하라고 그냥. 장 비싼 걸로 시켜줘라. 뭐? 뭘 집에 있는 걸로 싸게 때우려 그러냐. 비싼 걸로 시켜줘라. 내 용. 아, 그래. 그 니도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비싼 걸로 시키잖냐. 그런 기회가 자주 안 오니까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비싼 걸로 시켜줘라. 아, 그러면 내가 끝나고 탕수육 쏜다. 아, 탕수육 쏜다. 야. 뭔 탕수육. 빨리 매점 안 가? 매점 갔다 와 빨리. 알았어. 어, 탕수육. 강록아. 뭐야 이거. 호나우딩녀야? 호나우딩녀라니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나 나오니까 엄청 이쁘다고 난리가 났는데. 어디 누가 그래. 누가 저기. 어? 저기 그리고 여기. 잠깐만, 이거 호나우딩녀랑 똑같다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학생이 있거든. 거짓말 하지 마라 진짜. 진짜야. 걔 좀 떼어낼 수 있게 네가 내 남자친구 역할 좀 해줘. 아, 내가 뭐하러 남자. 그럼 내가 다시는 너 안 따라다닐게. 어, 진짜지? 오케이. 딩녀야. 내가 남자친구 있다고 했지? 야. 내가 딩녀 남자친구니까 앞으로 얘한테 껄떡대지 마. 어? 거짓말 하지 마. 그럼 증거 대봐. 뭐?
자, 의사 손 잡았다 됐지? 가 이제 가! 못 믿겠어. 그럼 껴안아봐. 야, 손 잡았으면 됐지 뭘 껴안냐. 안아줘라. 어? 못 믿겠다잖냐. 그래 그래. 자, 안았다 됐지? 가 이제 안아줘. 아니, 마지막으로 뽀뽀해봐. 뭘 뽀뽀야, 원래 연인들도 자. 왜? 뽀뽀해줘라. 뭐? 마지막이라잖냐. 뽀뽀해줘라. 야, 뽀뽀. 그래 그래. 아, 나 이거. 야, 와. 됐지? 가. 안 가고 뭐하냐? 아, 맞다. 아, 여기요.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이랬으면 또 연락주세요. 네. 뭐야, 심부름새. 그럼 지금 나는 뽀뽀를. 이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저기요!